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참으로 진리의 증언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그 증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들은 그 증언들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 자체가 바로 빛이며 등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그 자체가 세례자 요한의 그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증언들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입으로 진리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걸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찾게 되었어요. 예전에 링컨이 변호사일 때 얘기였습니다. 어떤 의뢰인이 링컨에게 와서 사건 하나를 맡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링컨이 아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봅시다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링컨이 그 의뢰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의뢰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뢰인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고 당신의 잘못을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가 지금 옳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아니 지금 당신은 변호사지 않소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당신은 그냥 그 사건만 해결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하지만 제 업무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아 알겠어 알겠어 돈이 적군요 얼마는 더 되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 의뢰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의 그 일은 불합리한 일에 열정을 쏟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수업을 줘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논어 유령궁 사기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래요. 또 최근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했는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자만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대요. 하늘 가득 죄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니우침이라는 한 글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림시기는 이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정화시켜야 되는 기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듣고 내 입으로 진리의 말을 하려면 또 진리의 말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속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다시 바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 길을 돌아서
하느님을 먼저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 성찰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내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에서 솔직하고 또 따뜻한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질문지구 통과 216번, 216번입니다.